그리고 그 이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난 것은 기정사실이요. 태어나면은 죽는 것은 기정사실.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역시 기정사실입니다. 아멘.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섰을 때 우리의 날이 어떤 날이면 좋겠습니까? 천국이어야 되겠죠. 정말 그토록 주님이 그곳에 보낼 수 없다고 애원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 그분의 그 사랑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지옥 가서 슬피 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정말로 죄에 찌든 그러한 집사님들을 끝까지 회개시키고 동역자들을 함께 불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과같이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곁길로 가더라도 항상 지키시고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절대 우리는 성령님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이 열성적으로 먼 거리 새벽기도 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 그분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그분이 내주하셔서 내 안이 뜨겁고 내 눈꺼풀이 뜨겁게 올라오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우주만물의 왕을 모셨는데 미지근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찌 천국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성령님 인도 안 오셔.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오셨다면 눈물로 고백해서 정말 내 안에 모든 제약된 것을 자매보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도록 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알 것 같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지 않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분의 마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놓치지 않는 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주를 누가 가르치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가 주를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나는 봤어. 나는 이 마지막 증인이야. 하나님 봤어. 나는 증인이야. 그분은 정확해. 사랑이야. 온유야. 겸손이야. 오래 참으셔. 우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내가 오는 것을 가든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본자만이 증인이요 체험한 자만이 증인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법정에서는 증인을 삶았으면 이중죄로 구속됩니다. 그렇게 증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증인되라고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 이분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입술을 담대히 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진유기하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절대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지혜, 성령의 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정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바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님 앞에 구할 때 즉시 응답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 일하시는 요하십니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아뢰고 부르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해서 그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세요. 아멘.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뜻띄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한날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붙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붙여진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택자이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전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지 전해도 그가 꺼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이미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고 그를 부르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가 버려진 것 같이 정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냐고 하는 그에게도 빛이 비쳐서 한 줄기 빛으로 복음이 들어간 것을 볼 때 저는 그분 남편이 방광암, 전립선암, 간암 병원을 매일 드나드는 것입니다. 병원에 드나드는 영이 있습니다. 이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는 영도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집니다. 하나님 병원에 가는 영을 없애달라고 하면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병원을 크게 지어놓고 쇼핑센터처럼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마귀의 시장입니다. 귀신들의 소굴입니다. 이 많은 병마의 귀신들이 그 안에 있다가 순간에 붙어서 오히려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이 더 나아서 오는 것이 병원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분별해 주십니다. 앉을 곳, 설 곳, 우리가 말해야 될 곳, 말하지 않을 것을 다 알게 해주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절대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의 깃발을 달고 본의 방주를 띄우고 이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는 방주에 탄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황해 동안에 때로는 태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파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태풍, 파도, 노도를 이용해서 거침없이 가는 그 나라 이제는 승리의 계단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는 여정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적으로 내 삶 속에 가는 그 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참고 가는 것입니다. 참고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날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입이 없으면 누가 전할 수 있고 발이 없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작위로 아무나 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것이 더 풍파가 있는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해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이곳에 안 채워져도 됩니다. 내 곳을 성전을 채우는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빛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채우고자 하는 이런 목적된 삶으로 막 무작위로 하나님 택한 자인지 안 택한 자인지 염소인지 양인지도 모르고 불러들여서 그로 인해서 나중에 큰 풍파가 일어나서 대형 교회들의 말씀이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채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붙여준 그 영혼을 살찔게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빛이 되게 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직임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도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1년에 700명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전도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을 알고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붙여진 한 영혼 그 영혼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붙여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붙여진 영혼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숫자에 의해서 채워서 일어나는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이제 나라가 다 주 예수님을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채워지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주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이분은 사랑이고 이분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랑으로 이끄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도움 삼아서 우리를 영혼 세우는 곳에 세워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영혼 세우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영혼 세우고 오는 그 길은 천상의 정말로 꾀꼬리가 같은 이 세상에 소프라노 가수가 저보다 더 잘 부르는 가수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천상의 소리로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고 저를 통해서 천상의 찬양 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이것이 하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떤 것을 이 많이 전도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은 사람들 전도해서 누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는 우리의 상을 이 땅의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상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예전에 여기 가까운 송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소 사실 적에 이제 건축업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500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 400명을 학비를 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여러 아름다운 집들이 있어서 자기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 집은 분명 큰 집일 거야 하고 예수님 제 집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는 게 나을걸. 그런데 그 소리에 계속 자기 집은 클 거라는 생각을 예수님 그래도 괜찮으니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집이 초라하게 짓다만 짓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아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다 버렸는데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아파트도 부리고 도피하고 신학생들 학비도 주고 있는데 왜 제 집은 없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느냐. 김영삼 대통령 때 문교부 장관상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너의 상은 네가 어렸을 적에 어느 초라한 노인에게 잠바 하나 벗어준 상 하나만 걸려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풍병을 앓고 제정신이 돌아서 병원에서 눈을 깨고 송림 고등학교를 다 나라에 희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교회 우리들 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쓰고 있는 것이고 나라에 다 하세요. 자기는 방 한 칸 얻어서 전도만 하다가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상급은 전도의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한 영혼 붙여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에게 주를 가리키는 담대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가 되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영혼을 이끌 수 있는 그 주님이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찾고자 하는 그 생명 하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신 그러한 사랑 그래서 우리도 그런 헌신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고 또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이 우리에게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지금